예수님께서 낮에 사역을 마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거예요. 또 예수의 친족들도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온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미쳤다라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무렵 또 놀랍게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남쪽에 약 260km거든요, 거리가. 사마리아를 거쳐오면 120km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서기관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주 더러운 귀신, 즉 거약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역시 친족들이 찾아온 이유와 같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며 누이냐?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누구든지, 즉 여러분들, 당신들이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요, 동생이다 하시면 사족을 달아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35절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친족과 또는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다.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멀리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려. 그들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고약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좀 풀어가면 그래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쭉 본다 치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손 마른 자, 중풍병 자, 열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회당에서는 가르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고 안식일에 이삭을 땄다든지 또는 안식일에 누군가의 병을 고쳤다든지 이걸 본그 사람들은 이건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한 거예요. 즉,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하는 이 행동은 예수님으로 자기들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 더욱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의 궤적을 따라갈 거예요. 금식일에는 금식할 줄 알고, 안식일에는 쉴줄 알고, 그런데 기존의 질서를 허물어 버리고, 지 마음대로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범주를 벗어나 버린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안식일을, 금식일을,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두 개, 금식과 안식일, 굉장한 초점이 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들을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틀림없이 귀신 들린 자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고 무리들을 현혹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존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은 그를 몰랐거든요, 잘. 이 사람들은 그를 알아요. 그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인텔리겐트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가르쳐주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가장 지식적으로 사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시각,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지식적으로 보는 그 눈으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지 않아요? 가장 정상적인 사고, 가장 객관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귀신 들렸다. 자, 예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습니다. 곁에서 하나하나를 다 봤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도 안 그럴까요? 불과 그제까지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같이 일했던 형이요. 오빠고 또 누군가는 조카라는 말입니다. 제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누구를? 저 청년 예수를. 그동안 살아왔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지금 그 사람 내 동생이야. 그 사람 내 형이야. 내 오빠야. 내 아들이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라고 한 거예요. 아마 찾아와서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거니 너? 빨리 나와. 왜 이러는 거야 너? 이러다 너 죽어.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 같은 안식일 개념을 어겼잖아요. 금식의 규례를 마음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소리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병자들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요?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을 지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요? 자, 이런 얘기도 우리 쉽게 듣지만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고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친 거야. 맞아. 차라리 지금 예수가 미쳤다고 말해야 저 예수를 구원해낼지도 몰라. 어머니는 그랬을 겁니다. 가족들은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미쳤다고 하면은 예수를 정죄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 서기관들에게 당당하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해주고 선포하십니다. 또 자기 제 가족들에게는 진짜 가족이 누구냐 하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엉뚱한 말씀으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지근거리의 가족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지식적으로 사례 분명히 밝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해야 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동의를 구한다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와 동등한 선상에서 맞짱을 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불러서 대우하시고 나를 불러서 상대해 주시는 그분 앞에 마치 그분과 내가 동등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심에 하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를 불러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데 대해서 내가 동등하다는 양 마치 내 쪽의 요구를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얘기 써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혈연이죠. 분명하게 맞습니다. 또 서기관 대단한 주의입니다. 대단한 지위라 할지라도 혈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가족은 혈연으로 어떤 특별한 지위로 세상적인 어떤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참 잘 안다고 지금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나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고 오히려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신앙만을 고집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은 뭘까 하는 걸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할 땐 일반적으로 거룩함이다 이렇게는 알아요. 거룩함. 거룩하면 뭐지? 오늘 나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제의 자매일까? 라고 할 때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 다시 한번 거룩함에 대한 스스로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거룩함이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됨이 거룩함이란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오늘도 더더욱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에라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아는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맞네?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오늘 내가 지금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현장 앞에서도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자세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죠. 먼저 우리는 묵상할 때 기도를 어떤 걸 할 것인가 할 때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1번입니다.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런 일정이 제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비록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를 만난다 할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할 때 말입니다. 이런 걸 묻는 것이 묵상에 따른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 묵상했던 그 내용과 오늘의 일들을 견주어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이 평소에 늘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가정 또는 내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조목조목 또렷또렷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은 어제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반성해야 할 것들을 한번 돌이키면서 그날의 죄를 그날에 씻는 일이 필요하고 또 감사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주의 누군가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묵상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